브라질 화장품 2위 기업인 보치카리오는 최근 그룹의 미래 전략을 밝혔습니다. 소매와 화장품 분야에서 거대 기업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치카리오 그룹은 기술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브라질 화장품 2위 기업인 보치카리오의 CIO인 다니에오 키노폴지의 후보입니다. 다니에오는 오늘날의 기술과 투자는 메이크업, 향수 또는 매장 경험 개발만큼 그룹과 관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치카리오 연간 투자는 3억 해야 정도 됩니다. 한화로 6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쿠리치바 시에미에서 판매 약국으로 시작한 뷰티 대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리기스 네르가 설립했습니다. 보치카리오는 오늘날 보치카리오 에우도라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4,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보치카리오의 가장 최근의 움직임은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검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가속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보치카리오에게 리셀러는 키워드입니다. 화장품 사업에서 리셀러 조직은 직접 판매에 크게 의존합니다. 우리로 치면 방문 판매 조직입니다. 보치카리오는 영업직이 삶이 쉬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판매는 모두 수동적이어서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치카리오 영업팀은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리셀러를 만나서 문서와 거주증명서 사진을 찍고 재판매 계약에 서명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당시 에우도라 이사의 고민은 이를 해결하고 주요 고객인 리셀러가 플랫폼에 등록하고 즉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골칫거리는 제품 카탈로그였습니다. 제품 카탈로그는 항상 부족했으며 불평하는 리셀러 간에는 치열한 분쟁이 일었습니다. 카탈로그는 비쌀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며 인쇄나 물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우도라는 성숙한 시장의 새로운 진입자였습니다. 디지털화는 경험을 창출하고 고객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치카리오는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현재 에우도라와 보치카리오 모두 리셀러의 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기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딜러의 전체 경험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제품 출시, 지속적인 제품 설명 등 모든 작업을 앱 내에서 수행합니다. 앱은 이전 주기, 다음 주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주문을 기록하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앱의 기능이었던 디지털 카탈로그는 해당 제품이 별도의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팀이 이해했을 때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브랜드 재배치, 제품 투자와 결합된 다른 요소의 디지털화는 에우도라가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브랜드의 매출은 2,000억이 넘습니다. 2019년에 그룹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 팀을 내부화했습니다. 보치카리오는 지난 2년 동안 최전선뿐만 아니라 지원 부문에서도 개발자를 고용해 이를 실제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주마다 또는 매주 이러한 디지털 제품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자체 팀이 있습니다. 현재 보치카리오의 기술 분야에는 약 6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30%에서 40% 사이의 직원은 디지털화 최적점에 투입됩니다. 보치카리오는 올해 말까지 기술 분야에서 1,000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스타트업은 왓츠업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조 측면에서 3개의 개발 기구가 있습니다. 프론트 오피스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솔루션에 중점을 둡니다. 소비자는 특정 프로모션, 로열티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는 세분화 수준이 됐습니다. 지원 부문에는 관리 플랫폼과 채널 통합과 같은 비즈니스 지원 부문도 있습니다.